대표 선발전 3, 4위전입니다. 디그니타스 그리고 불칸 두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는 불칸이 먼저 1승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디스페이트, 제드 그리고 이즈리얼을 보내줬어요. 이즈리얼 소나 벤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세트로. 그만큼 위협을 좀 많이 느낀다, 또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애쉬 같은 이런 힘들다 이런 걸까요? 이즈리얼 소나 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완전 그 순간화력 때문에 스노우볼 굴러가는 걸 좀 막겠다 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아주 맞췄어요. 네. 약간 와, 맞췄어. 야, 이걸 맞추네. 내가 맞췄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항상 그 이런 북미 경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두 달 전에 한국, 한 반년 전에 한국 그런 때 느낌? 그런 게 좀 있거든요, 항상. 약간 좀 메타가 뒤처진다는 네. 느낌 받는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워모그 선파 시절에도 그랬었고. 어떻게 보면 가끔 가다가 새로운 것도 여기서 많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정말. 나오긴 하는데 이제 실패하는 게 좀 많아서. 아, 자크. 어, 자크 가져가요. 하네요. 네. 자크 할 줄 안다는 거죠. 사실 자크 풀리면 이걸 픽하지 않는 경우로 보기가 정말 힘든데. 그날 이유가 없죠? 네. 아, 이것도 북미에서까지 PDD에게 네. 편지가 가겠네요. 이미 어저께 한 두 통 정도 갔거든요. 네. 한 통은 이제 동질감을 느끼는 편지였어요. 피디님이 전에 너만 못하는 건 아니라고 나도 같이 못한다고 해달라고 한 통이 또 갔죠. 누가 썼는지 알겠네요. 네. 자르반 자르반 자이라 블러드워터가 자이라 좋아해요. 네. 이번 경기는 스미시의 캐리였다. And whenever you leave, 애쉬 나왔어요, 역시나. 또 이블린 애쉬. 야. 사실 이번에는 디그니타스가 가져왔죠. 애쉬는 그 북미 모든 팀들을 다 사랑하는 정말 모스트 원인 것 같아요. 애쉬 필승인가요? 거의 애쉬가 있는 팀이 항상 이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희한한 게 애쉬가 정말 보면은 일일이 다 따져보면 나쁠 게 없거든요. 뭐 사거리도 꽤 길고요. 발리 같은 건 천인 것쯤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결국에는 이동기가 없다는 단점 하나인데 그 부분보다도 이니시에이팅을 걸 수 있다는 장점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라인전에서 그냥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살아요. 잘 큽니다. 그게 이해하는 거죠. 여기는 블라디미르. 아마 이제 자크가 탑에 갈 거라 생각하고 뽑은 거라 봐도 되겠죠? 네, 자크 탑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까지 네. 나왔으니까. 이거 진짜 오랜만에. 네. 흥분할 뻔했네요. 지금 상대 미드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 브라스 람모스 한다면? 아니 서포시 람모스를 고르기에는 지금 자이라 캐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무난하죠, 쓰레쉬. 괜히 이런 쓸데없는 장난치는 것 같아요. 이게 국내나 이런 데서 나왔으면은 아 장난치는구나 하고 그냥 입 다물고 보고 있을 텐데. 네. 북미는 몰라요. 북미는 진짜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목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북미가 확실히 기대가 되는 게. 네. 이상하게 저도 50이 나오길 기대하거든요. 근데 나오지 않더라. 나올 수 있어요. 유행 지났어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고르면서 막 장난치잖아요. 50이 슥슥 지나가. 50이 나왔다고요. 근데 하이머딩거 이런 거랑 같이 티모 50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충들이랑 같이 돌아가더라고요. 50의 시즌 2에서는 뭐 거의 탑급이었어요, 픽률이. 미드 50, 탑 그렇죠. 50 섞어가면서 유럽 북미에서는 50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라가스와 아리 만나게 됐네요. 라인전에서는 어떤가요, 그라가스와 아리는? 당연히 아리가 더 좋죠. 근데 네. 이제 그라가스는 아리 상대로 무난하게 버틸 수 있는 그 챔프 중 하나다라는 개념이지 상상상 그라가스가 아리한테 우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평타로 밀리형 평타인 챔피언들이 초반에 또 힘든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전체적인 픽을 봤을 때는 뭐 벌컨이 조금 더 한타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네. 뭐 이블리라든지 애쉬의 이니시에이팅까지 생각을 해보면 양쪽 다 크게 뭐 이블리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경기처럼 그 빅벤에서의
팀의 어떤 조합 컨셉이 명확하게 갈리는 상황은 아니라서 디기니타스도 좀 리스크는 줄었다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이제 뱀픽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다. 양 해설 모두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이번 경기 한번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결승에 올라가 있는 양 팀의 어느 경기력을 가늠할 수 있어요.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또다시 이런 원세에 대한 경기가 나오면 확실히 C9이 상대했던 팀이 지금 원세대에 계속 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에 따져봤을 때 TSM과 C9의 격차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경기 시작합니다. 디그니타스 그리고 불칸 3, 4위 결정전입니다. 두 번째 경기 함께 보시죠. 아이템들이 거의 쌍둥이인데요. 완전 똑같네요, 거의. 네. 스레쉬가 이빨 하나 빠진 거 말고는. 네. You would have to spend a ridiculous amount. 야, 이런 식으로 대칭되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 미드 라인에서 서로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어요. 제가 먼저 지금 블루 쪽에 와드 하러 갔죠. 플라디나 아래쪽에서 체크. 네, 그러면서 이블리는 미드의 상대 움직임 보고 있고요. 따로 아 핑화를 넣어버렸습니다. 네. 이거는 좀 약간 가야 되겠다. 반드시 먹으러 가겠다. 이거 라인 스왑 하면서 블루 카정할 때 힘을 실어주겠다. 와드까지 무조건 미리 확인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네요. 아니면 핑화란 얘기는 어쨌거나 정글러가 이블린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상대 대기를 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자르반이 레스타트 할 가능성이 제일 높죠. 네. 분명히 자르반이 카정 왔을 때 만났을 때 핑화가 있는지 몰라서 분명히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봐도 1분이었네요. 1분. 자, 지금 라인 상황이 아직까지는 따라갑니다. 시스트리시 탑 쪽으로 갈 네. 준비하고 있죠. 블라디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블라디 부시 숨어 있는 건 이제 보이거든요. 블라디 출발할 때 됐죠, 슬슬.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그냥 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네네. 이거는 뭐. 자, 블라디 봤어요. 다시 바꾸는 일은 없네요. 네, 그냥 갑니다. 이러면은 블라디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늦었죠. 뭐 라인을 맞추기에는 좀 늦었고 시간이. 말씀하신 대로 레드 스타트 하고요, 자르반.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렇죠. 자이라와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 자, 서로 이블린이 이블린이 상대 서로 카운터 가죠 이거는. 네, 이거는 뭐 스레시가 함께. 자, 그는 라인 가봤자 어차피 CS 못 먹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웨이브까지는. 아, 요거는 좀 고통받는 상황이네요. 네. 그냥 늑대 먹고 귀환해서 포션 사서 올라갈 생각이었는데 왜 밀리는 시간하고 맞춰서 그런 것까지 늑대도 못 먹었어요. 네. 이미 벌크한테 좀 읽혔다. And 어쨌든 이거는 뭐 이제 일반화 됐습니다. 네. 각자의 정글 한 번씩 먹고 오는 게 이블린 미드 자 몰라요 아직 몰라요 배 한번 치고요 매우 자 전멸을 앞전멸 썼고 자 네, 여기서 오히려 이블린 하지만 먼저 이블린 먼저 네 아래 잡았네요. 자 이블린 못 잡죠 못 잡아요. 60분에 전멸까지 해서 레드 무셨나요? 아, 창으로 배치기 안 맞았어요. 이게 스카라도 약간 제일한 자이라 내려왔거든요. 피했어. 와, 아까 꼬마도 기창으로 피했어요. 자, 레드 블루라서 잡히네요. 야, 스미스 이게 확실히 잘하고 네. 이거 되게 별거 아닌데 EQ가 아니라 QE로 쓰거든요. 요새 사람들이. 그러니까 QEQ 그 방관 효과를 주려면 Q가 먼저 히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깃발을 먼저 던진 다음에 거기다가 멀리서 이렇게 그 창을 쏘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다이렉트로 따닥 나가면서 계속 그 이제 막 깃발 위에 꽂히는 거 보고 피하는 거 그런 것도 힘들어졌는데 스미씨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운영부터 확실히 이 선수가 정글 클래스가 있으면 1경기도 이 선수가 만들었었잖아요. 리신으로. 네. 아, 자크가 시작도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버티기 굉장히 어렵고요.
거기다가 지금 라인 수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미드에서 미드 라이너와 정글이 서로 2대 2로 만난 게 단순한 2대 2가 아니라 자이라가 빨리 내려왔죠. 이거 한번 내려보나요? 2Q지만 Q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 자르반 무빙 보시면은 보통 자르반이랑 좀 다른 애라는 거 느껴지는 장면 나올 거예요. 아 이거 탑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자크가 비웠고 정글이 커버가 없기 때문에 탑터 이거 거의 체력 바닥나겠는데요. 부셔졌네요. 올라오기 전에 다음 웨이브 도착은 안 하겠네요. 바텀도 역시 타우성 좋지 않습니다. 빨리 일단 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또 했던 거니까 서로 빨리 밀어야죠. 거의 뭐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서로 동등하게 밀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자르반이 봇 쪽을 한번 보고 있어요. 그리고 타워가 밀어지는 순간에 상대 방심했을 때 아 그냥 커버. 이거는 다 부셔지죠. 네. 아 쫓아가면서 이런 많이 맞고 아직 이거 이거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키키도 약간 방황해요. 네. 아 더 사방팔방 더. 네 빠지는 쪽에 다 이게 제 요들잡이 다 치셔가지고 순간 좀 테러 잡기가 애매했었죠. 약간 좀 순간 진짜 사춘기가 왔었죠. 어쨌든 패시브도 아직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 자르반은 탑 지켰고요. Shout out to the guy who put the video of me being sad about minions getting slaughtered. 하지만 뭐 풍전 동화이기 때문에 다음 웨이브 때 아마 부셔질 것 같습니다. 그라가스가 아까 킬도 못 먹고 CS도 지금 싹 빠져가지고 그라가스가 지금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구도예요. 그리고 근데 한 웨이브만 더 자르반과 블라디가 커버를 쳐주면 지금 케이틀이나 자이라 내려오거든요. 이러면은 서로 타워를 하나씩 주고받는 그림은 안 나오네요. So Cutie Pie and Patoy. 아이고 지금 바텀 1차 또 체력이 좀 굉장히 적긴 했었거든요. 지킬 수 있을. 네 지켰죠. 네 지켰네요. 아, 기원하네요. 네. 네네네. 오히려 이 경기 생각나는데 갑자기. 어 씨 또 물렸어요. 아이 씨가 아리. 이 경기. 애쉬가 정말 한 대만 때리면 되는 타워를 웨이브를 한 정말 여러 웨이브를 버틴 것 같았어요. 아. 이블린 만났는데 이거 아까 만난 자 기차 들어갔고 여러분. 네 거기까지 살짝 보죠. 네. 그래서 이블린을 귀환을 해야 되고 귀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정보는 모두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조금 북한 입장에서 좀 더 프리하게 네. 움직일 수 있겠죠. 발음 좀만 천천히 정확하게 해주세요. 진짜 빨리 들으니까 북한으로 들려요. 색깔도 빨간색이고 자 이 아리아 커버해주기 때문에 이 자 지금 아래쪽에 자크가 네 류처럼 술통 스틸 노리는 자크가 들어갔어요. 자 Q 빠졌어요. 네. 자르반 죽고 아 근데 그라가스가 케이트린 마무리 못했고 그라가스 만화가 없어요. 여기서 스카라 같이 스카라 잡히겠죠. 네 아 여기서 아 전면 벌커 입장에서는 뭐 킬이 역전되긴 했지만 근데 이게 드래곤 그렇죠. 잡히긴 했는데 네. 3명이나 죽은 거라서 썩 유쾌한 아리 잡혔어. 아리 죽네요. 나 옆구리에서 쓰레쉬가 올라갔거든요. 아 이건 좋네요. 유쾌한 상황이 아닌데 그나마 자크는 합류했던 거고 블라디가 라인을 밀고 있으니까는 그나마 좀 낫다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레드 카정당하고 미드 타워 압박당하고 킬을 4킬을 줬으면 이거는 볼컨이 손해본 거라고 봐야죠. 네. 용 타이밍을 뭐 나쁘게 잡은 건 아닌데 자크가 적절하게 내려와서 이니시를 걸어줬기 때문에 좀 진영이 많이 뭉개졌죠. 오, 올 거야 오지마. 근데 케이트린 먹었어. 오히려 쫓겨, 오히려 쫓겨요. 북미잼. 자 자르반이 지금 스킬이 전멸이 있어요. 둘 다 뛰었어요. 아 혈사병도 둘 다 들어갔고요. 쓰레쉬 하나 정도로. 이거 서로 각자 네. 약간 방황 또. 쓰레쉬 하나 정도. 아 재밌네요. 아. 투피스 메이커를 먹었죠. 궁극기까지 쓰면서 노렸던 블루였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강타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또 보타워도 이블린이 커버를 오기에도 네. 애매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바텀 압박당합니다.
당장 DIG가 용사냥 이후에 그 싸움 자체를 굉장히 잘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벌컨이 훨씬 더 그러니까 북미 경기를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게 느껴집니다. 한참을 몰라요. 야 이거 들어오면서 이득이에요. 근데 다 죽어요. 아 다 죽었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타워가 부서져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자 지금 이분이 대기 타고 있고요. 근데 이미 아리가 훌렁 질주를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라가스가 이니시에이팅 자크 들어왔어요. 근데 훌렁 질주 때문에 흥덕궁 오히려 빠져야 돼요. 그마시로 가졌어요. 민현. 자 아리가 야 이것은 아 이러면 이거 잡히죠. 이거 지켜주기가 좀 힘들죠. 아리의 예블링 그냥 오즈마구 게이트까지 잡아냈습니다. 길길을 귀정 돌아요. 이거 그 매혹이 안 맞았어요. 근데 지금 본인도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많이 아파요. 아 잡아냈죠. 자르반이 살짝 일부러 어글 끌려고 덜 빠진 늦게 빠진 것 같은데 히블리는 못 죽인 게 더 슬프네요. 그냥 못 빠진 거였네요. 그냥 빠졌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이렇게 평타 한번 치면서 어글을 끌려다가 PDD에게 전해. 너만 못하는 거 아니라고. 오늘도 한 통의 편지가 그 보면은 애쉬가 겁도 없이 It will change targets. 네. 보면은 그 애쉬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삼도란이 약간 정석화가 된 것 같습니다. 겐자식 삼도란 팀. 네. 지금도 삼도란 갔고요 먼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뭐 케이틀린도 시간대 위에서 딱히 모텔 많이 나온 건 아니죠. 자, 핑하 싸움. 케이틀린 사고를 기네요. Good response right there. You saw that just in time. 밀려 들어오는 웨이브 먹으러 애쉬 밑으로 내려가고요. 네. 벌컨이 뭐 킬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로골드에서 용 한 마리 뭐 타워 두 개까지 밀었기 때문에 네. 또 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플레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블린이 원래 상당히 망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또 3킬 1어시를 하면서 약간 좀 손해를 많이 메꿨어요. 네. 템도 어느 정도 좀 나왔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미드를 파고 있는데 아리가츠 초반에 전면이 빠진 이후에 팠던 미드가 한 번도 흥했던 적이 없어요 지금. 그 왜냐면은 핑화를 지금 다 봐가지고 있거든요. 방금도 이블린 있는 거 핑화를 봤죠? 그렇단 얘기는 이블린이 그런 걸 인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근데 그라가스가 좀 지워줄 필요도 있고 또 지웠어요 이쪽도. 양쪽 다 계속 이블린이 볼 수 있는 루트에 핑화를 박아놓습니다. 스카라도 좀 힘든 상황이 됐어요. 물론 CS가 아리에 비해서 너무 심하게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뭐 좀 성장이 확실히 좀 덜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굉장히 먹고 있습니다만 좀 이 상태를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블린이 지금 킬도 잘 먹었고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블린이 지금 미드를 계속 봐주고 있는데 미드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뭔가 스카를 좀 풀어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게 좀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고 있죠. 네, 베스트는 지금 나와있는 블라디를 돌아서 잡아야 되는데 블라디로 가는 길목 자체가 지금 핑화가 워낙 많이 돼 있어서 사이코시드 선수도 이렇게 마음 놓고 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이것도 상대 땅굴을 파는 거 이미 와드로 체크했고 타워를 부시면서 다이브할 생각인가요? 가능성 있죠. 이건 뭐 버려도 이니시에이팅 정면 각도가 전멸을 하면서 맞았는데요. 이거는 최대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센스는 좋았지만 시야 확보하고요. 프리. 마무리 더욱더 멀리 가서 맞아줄 테야. 난 좀 더 오래 스턴을 걸리고 말 테야. 이런 느낌인데 지금 용이 10초 남았는데 재밌어요. 아 근데 저는 그 보고 그 전멸했다고 판단했는데 네, 보고 전멸한 거죠. 맞죠? 네 맞아요. 맞구나. 원래 안 아끼더라고요 여기는. 아니 근데 굳이 그 전멸 그쪽으로 했길래 이왕 걸릴 스턴이라면 멀리 걸리겠다는 네, 얘기죠. 왜냐면 오래 걸리는 게 네. 사나이 답습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실제로. 들어온 동안 미드 일단 1차
그리고 바텀 2차에 블루입니다. 네, 아 그래도 미리 밀었네요. 네. 그냥 귀한. 자. 그렇죠. 그래도 한번 좀 봐줘야죠. 자, 저러면 여기 보디차 보디차. 저러면 여기 있기 때문에 네, 여기 교전에서 네, 이제 이득 보면서. 자, 깔끔하게 잡아내고요. 네, 이거는 웬클라우드가 정말 잘해줬네요. 여기서 이득. 어, 애쉬가 드론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저기 이거 타야 되는데 나 저거 타고 싶은데 저거 안 타나? 전멸 술통 쿨이. 네. 공반. 아, 서로 막아주려고. 네. 블라디미르 군도 챙기고요. 자르바니치 체크했기 때문에 이득 봤어야 되는데 네. 그라가스가 오기 전에 이블린이 먼저 들어갔다가 그냥 너무 어마하게 녹아버렸죠. 오히려 반대로 또 벌커니 드래곤을 차지합니다. 스스로 글로벌 월드를 안 볼 때가 됐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4천 골 정도 차이를 벌어졌거든요. 이게 좀 디그니타스가 뭐 뒤집는데 굉장히 뭐 특화되어 있는 뭐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이 좀 더 많이 유리해 보이네요. 아리가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 아리를 그러니까 위협적으로 느낄 만한 그런 CC가 사실은 애쉬만 좀 조심하게 되면 아리는 지금 컨트롤로 다 극복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리가 중공격 소나기 활용해서 킬 만들어내고 라인 좀 먹다가 집에 와서 지팡이 하나 더 뽑고 그 업그레이드하고 딱 이 시나리오가 갈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습니다. 아리가 실제로 시간 대비 CS가 절대 높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쵸.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강력해요. 또 이블린 핑하기 때문에 Spectral Wraith item that you were talking about, which 결국 삼도란의 약간 최후 같은 건데 아직까지 이렇다 코어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쉬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이제 똑같이 케이틴과 같이 성장했고 킬도 먹었는데 글로벌드 차이가 좀 있죠. 네. 두 번의 드래곤 차이 그리고 타워 차이도 약간 포함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바라기 일단 케이틴은 피바라기였네요. 네. 네. 자, 이 탑 타워는 그냥 주네요. 케이틀린 피바라기는 지금 딜 자체를 블라디 아리가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엔 진짜 피바 스태틱 가서 포킹이랑 타워 잘 미는 쪽 가는 게 원래 정석. 제가 블라디미르 한번 먹을 생각인가요? 그라가스까지 핑화 또 박아서 핑화를 박았네요. 볼거니 이블린 좀 위협적이다 싶을 때는 핑화 적극적으로 잘 박아요 이 팀. 네. 진짜로. 정말 방금 블라디미르가 핑화를 박았는데 인벤에 핑화가 또 있어요. 그 핑화를 서포터가 막 박는 개념이 아니라는 게 좀 한국과의 차이라고 봐야겠죠? 개인주의니까요 미국은. 실제로 볼컨이 어제도 이블린 녹아요. 야, 되게 빨리 그리고 생존기로 나갔어요 지금은. 어, 지금 그래도 빼야죠 그냥. 네. 되게 빨리 뒤에 있는 그라가스가 두면서 대변을 네. 이용한 아 장비리시드가 아, 이거는 좋네요. 자, 이건 좋네요. 근데 네. 그 사이에 도망갈 때가 없거든요 이러면 캐트린자 이라가. 아, 지금 지구가 외면해도 자, 예, 자 이블린 오늘 루트가 아 그전에 시간 한번 아 블라디미르가 시간 잘 끌었어요. 오히려 이블린까지 돌려서 비용돌이 한번 쓰면서 쌍막기죠 이러면. 야 이건 좋은데요. 야 루샤 빠지고 사이코시드 자크 아 안돼 마무리가 안되네요. 야 이거 어떤 느낌이었냐면 뭐 삼국지 보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의 아군이 궁지에 몰렸는데 분명히 도망갈 곳이 없다 생각했었는데 역으로 상대를 싸먹으면서 아, 바둑 같은 느낌도 들고요. 멋있게는 들어갔으나 네. 킬까지는 안 나온 상황 대신에 쓰레쉬를 케이트린과 자이라가 끊어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No 삼국지는 어떤 의미예요? 아, 그 방금 이제 바둑 같이 지금 분명히 이제 그 보티오가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싸먹히는 걸 역으로 한 번 더 싸먹는 느낌. 대마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가 보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살렸다는 거죠. 아니, 정확한 용어 나왔네요. 단수 쳤다고. 네. 아, 단수라 그래요 그런 걸? 네. 바둑 바둑. 일단 뭐 살렸다는 거.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아까 보면은 그 술통 폭발로 쫙 갈랐거든요. 네. 거기에 그냥 시원하게 마법의 수정 화살이 지나가면서 하나도 못 맞췄어요. 이거 맞춘 다음에 술통 폭발을 써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었네요. 자 지금 쓰레시 지켰죠? 아 와드를 뽑다가 순간적으로 위험을 보였어요. 블라디미르만 탑을 푸시하고 전부 미드에 모였습니다. 미드 1차 타워 HP가 얼마나 남아있죠? 아 많이 남아있네요. 네네. 근데 이거는 들어가나요? 아 매우 빛났어요. 묶였어요. 아 이거 좋은데요? 이야 안 되나요? 띄우는 거 다 띄웠어요. 그런데 마무리 안 됐어. 맨클라우드 살았어. 맨클라우드 살았어요. 이게 방금 또 스카라가 살려줬어요. 스카라가 술통 폭발 써가지고 아리가 빗나가면서 딜을 덜 받았거든요. 아 이거는 오히려 블라디가 탐려하고요. 애쉬 잡히고 이거 진짜 또 스카라가 애쉬까지 잡히죠 이거. 스카라 방생공이었습니다. 뭐 아. 계산 자체는 딜로 찍어 누른다는 네. 거였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그 궁 각도를 본 게 아니라 그냥 딜로 그냥 딱 죽일 생각으로 던진 건데 And like we said, it's gonna take Psychosid a while to walk down. 아, 완전 황당한 네. 일이 벌어졌네요. 아, 바로까지 바로 가네요. 지금 이게 2연속이거든요. 서로 지금 호흡 안 맞는 게. 비디에게 전에 그러니까 이게 그라가스가 정말 양날의 검인 게 진영 파괴하고 다 좋지만 팀원하고 호흡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에서 다 좋았는데 그래도 일단 지금은 브루드워터의 그 물거미 동굴이 너무 잘 들어갔어. 이거 네. 빼나요? 보마. 자 이블린까지 왔고요. 자르반 체력 없기 때문에 강탈 쓰게 좀 죽었어요 위에서 아리한테 스카라. 아 이러면은 에이 이쪽도 죽어요. 에이 이블린도 죽었어요. 이블린도 죽었어요. 자르반이 아 자르반 살았어요. 이블린 전 이블린하고 바론 모느라고 몰랐는데 갑자기 말씀하고 나서 봤더니 네. 스카라가 이렇게 배때기 뿡 이러고 죽어 있네요. 왜죠? 아리한테. 네 아리가. 아리한테 끊겼어요 지금. 아, 아리가 예. 그랬죠. 예. 그랬군요. 전 지금 말씀하실 때 무슨 소리야 했는데 정말 그 바로 위에 왠지 지금 옵저버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네. 왠지 스카라와 이 그 그라가스의 그 싱크로가 굉장했죠. 아 그치. 아 2차 타워까지 뭐 밀긴 했지만 역으로 이제 밀리는 올립니다. 차례예요. 아 네. 점프 실패. PDD에게 아. 가야 되는데 아 갈 수 있을 것 가긴 가는데요. 그럼 유치화예요. 그래서 갈 수 있어요. 브라디미르가 뭐 라일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왕급빛 방패 데마시아 오 씹었어요. 야! 데마시아가 마법의 수정화사 씹었어요. 씹었어요. 방금 그 이면 메시지 떴었어요. 아 오, 대교변을 바로 그 순간 네 스미시가 이동기로도 쓰고 뭐 아니 그게 그걸로 이면으로도 쓰고 아니, 그게 되는군요. 대교변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마법 그 화살을 일부러 씹으려고 누른 건 아닌데 얻어 걸렸죠 좀 타이밍이. 아까 뭐 운이라고 저는 아예 그냥 정말 몰라서 깜짝 놀랐거든요. 아 실제로 저도 녹음할 때 네. 첫 틱이 안 떠요. 저 자르반의 대격변을 쓰면은 둘째 틱부터 뜹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 지금 뭐 물이 끊기지 않았지만 워낙에 불리한 상황 거기다 바론까지 먹었기 때문에 최대한 잘 살아야 되는데 너무 위험에 노출된 그 포지션에서 계속 물리고 있어요. 아 완전 장악당하네요. 이 시간대도 그렇고 뭔가 되게 진지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자꾸 자세도 막 이렇게 우리 진지하고 열심히 하고 너무 편한 자세가 재밌는데 되게 재밌는 정말 있어요. 네. 그다음 우리가 너무 좀 LOL은 수준 높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어떤 LOL 본질의 재미를 놓치던 게 아닌가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밌잖아요. 이 선수들도 이기 위해서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재밌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아 이건 아니죠. 게임이 재밌으니까. 아, 지금 롤드컵 가야 되는데. 아, 그런가요? 네, 저 배우군 안 맞았어요. 자이라. 아 피했어요, 피했어요. 안 될라니까. 네, 잘 될 때 저런 게 다 맞아줬는데. 블라디고. 뭐 미니 한 마리 나왔기 때문에. 어 다음에 뭐 왔네요. 못 아이씨하고 그라가스가 왔네요. 여기서는 아, 또 미드 흔들고요. 들어가나요? 오? 여기 그냥 야 또 씹었어요. 방금 살살 채찍 또 찍었어요. 대기변으로 큰 의미가 있는 플레이는 아닌데 네. 멋있어요. 잘 막았네요. 막기 잘 막고
타워에 데미지 많이 주지 못했고 대격변을 뺐다고 보면 되겠죠. 대격변을 버렸죠. 네. 그렇죠. 아니면 포장 쪽으로 가자면서요. 아, 네네네. 그럼 대격변을 뺀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멋지게 또 뺐죠. 그렇죠. 어쨌든 바로 온 타이밍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글로벌 골드 차이도 이제 좀 많이 나거든요. 9000골 블라디가 그리고 애초에 합류하지 않은 한타였다라는 거 그대로 벌커는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 블라디 괴롭죠 이거. 그러니까 누군가는 와서 계속 블라디를 막아줘야 되긴 하는데 미드에서도 압박도 거세고요. 탑도 약간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예, 밀려 들어오게 되겠죠. 정비를 한번 하네요. 지금 거기다가 이블린이라서 군단 솔라리가 안 나와요. 아 이것도 뭐 이거 그냥 블라디 아리한테 찢깁니다. 애쉬는 다시 한번 미드 늘어줍니다. 압박 거세게 들어오고요. 다 밀려오는 웨이브였기 때문에 자크가 잠깐 정리하다가 급하니까 일단 돌아왔어요. 그라가스가 빨리 도착해서 라인 클리어를 빨리 해줘야겠죠. 아 근데 예 아주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고는 있습니다만 오래 걸려요. 오래 잘 버텼어요 정말. 이러면서 블라디는 항상 이제 따로 라인을 푸시하기 때문에 아 이거 이니시 걸기도 애매하고요. 마음 같아서 이니시 지금 걸고 싶을 거예요. 쏘고 싶은데 화살을 쐈어요. 쐈어요. 자르반이 맞았어요 하필. 어, 네. 아 이거는 네 의미 없죠. 옆구리에 있는 아리 때문에 어 역으로 옆이 나갔고 어, 술통 아 또 그냥 네. 서로 그냥 빠졌어요 다. 셀리시 케이트한테 어 잘 물었어요. 이블린이 잘 물었어요. 자 하지만 이블린이 위에서 먼저 녹죠. 그렇죠. 블라디는 그냥 아, 자기들 자크, 싸우든 말든 자크 뚜루뚜 빨아빨아 죽고요. 네 이거는 대파로 마무리. 야 대파를 먼저 심는 게 아니라 대파로 마무리. 그 와중에 블라디는 관심이 없습니다. 신선 노름하고 네. 있어요. 선생들아 네, 열심히 한타해라. 미드 뭐 나란히 밀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네. 야 약간 뭐 점화 같은 느낌이 돼요 대파가. 어 애쉬? 애쉬 약간 겁없는데요. 거짓말에서 뿅. 아 블라디 정말 짜증나네요. 이쯤 되면 내연무기급은 되죠. 네. 그러니까 웬만한 그 스피릿 전용 챔프보다 더 짜증나요 지금 블라디가. 네. 이건 뭐 가도 뭐 피를 빼도 피가 차고. 아 그냥 싸우죠. 그냥 싸우죠. 팀원들 내려올 어? 거라고 확신해 싸우는 거예요 그냥. 무시. 일단 억제기 미는데 집중합니다. 꽝! 아, 아 좋냐! 이거 반응 좋았네요. 전면까지! 야! 좋아요. 그럼 승편! 야 피오라 웅덜쿠 왔어요. 웅덜쿠 왔어요. 또 들어가죠! 네 일단 잘해봐 잡혔습니다만은 나 도망 참 잘 가네요. 블라디가 살아가고 약간은 애꿎단 느낌인데 잘해봐 죽었어요. 어 지금 따라가요? 어디까지? 쓰레쉬 어디까지? 쓰레쉬 정신 나가 쓰레쉬 잡히죠. 아 그라가스도 죽었네요 이거. 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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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얄미워 죽겠네요. 사이코 시드 이거 어쩔 수 없죠. 이거 어쩔 수 없죠. 오 애쉬궁이 이건 아. 손해가 아니죠. 둘을 잡았는데요. 지금 뭐 왼쪽 상단에 뭐 바론 보 네 다시 리플레이. 아 이건 네. 위치 보세요. 와 사이코 시드 전멸. 네 와 이번 플레이 정말 멋있었는데요. 반대로 사실 자크도 굉장히 잘해줬는데 지금 블루도 굉장히 잘해줬는데 이미 벌어진 격차 때문일까요? 받아 먹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잘 받아쳐줬어요. 네. 피 감는 뿌리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진영을 흐트리기에는 자기가 대처를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아... 아스카라 정말... 네... 감정이 입돼서 한편 그라가스라서 그니까요. 아... 쓰레시도 끊겼어요. 패톨... 오... 세스 좋았지만 전멸 있나요? 어, 있네요. 살아갔다는 게 네. 중요하죠. 뭐 탈락해도 나 거기 살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죠. 탈락은 아니고 이제 네. 지금 이 경기는 3, 4위전 결정전이기 때문에 저도 4위예요. 아, 이거 그러니까 북미 대표 선발전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 티켓 아니에요? 이게? 그래도 4위니까요. 아. 북미에서 4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긴 팀이 티켓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 1, 2위는 뭐 바로 또 바로 이어서 하고요. On the top lane.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프로스트 대 오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As you said, two inhibs down and a pair on buff means. 누가 풀었죠 지금? 그런 거는 굳이 볼컨이 오전이죠? 네. 이기고 있으니까. Only three dragons this game. It's actually been pretty short. 28 minutes is a pretty short game, and there is Vulcan moving in. Oh, 이거 좋아하는 블라디가. 그래, 땡큐죠. 와도 블라디가 와요. Is not going down. Push now in towards the inhibitor. 지금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와, 아리 대파. 그냥 이미시 들어가요. 한번 빠지고 자이라 앞 전멸 붙기. 녹았네요. 애쉬가 녹았습니다. 네. 아, 매우 피했어요. 하지만 딜로 찍어 누르고 그라가스도 잡히고 억제기 또 날아갑니다. 전 경기인데요. 경기 거의 내용으로 마무리 되는 분이죠. 네. 아, 자크 죽으러 왔어요. 마무리 자크까지 시레시까지. 야, 지금 블라디 타워 안에서 우물 안에서 전사. 죽었어요. 경기가 약간 압도적으로 끝납니다. 북미 대표 선발전 3, 4위 결정전. 디그니타스 그리고 불칸의 경기. 불칸이 2대 0으로 3위 진출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또 쉬었다가 네. 이제 결승전 1, 2위죠. 1, 2 결정전을 또 보게 됩니다. TSM! TSM! TSM 여기 없지만 그래도 네. TSM. 잠시 후에 TSM과 C9의 결승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